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예, 가장 힘든 것이 찬양대가 너무 잘하면 설교자가 힘든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귀한 찬양해 주신 라마팀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요즘에도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는 사람들이, 전복이나 해산물을 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해녀들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예, 이 해녀들은 자기가 숨의 길이, 물속에서 생활할 수, 들어가서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상군 같은 경우는 보통 10m에서 20m 정도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고요, 중군 같은 경우는 7, 8m 정도 들어가서 물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군은 5m 이하의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합니다. 이렇듯 해녀들은 자기의 숨의 길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어지지만 모든 해녀들이 다 같이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물숨이라는 것입니다. 물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물질을 하다가 들이마시는 숨을 물숨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숨의 길이만큼 작업을 하다가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종종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갑자기 엄청 좋은 해산물이나 전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올라오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숨을 들이켜서 물숨을 마셔서 인생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매년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해녀들이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보통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녀들이 물숨의 위험을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 앞에 있는 큰 전복이 자기의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면, 그녀들을 사로잡아버리면 그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잡겠다는 그 유혹이 사로잡으면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오래 참는 것, 숨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해산물을 잘 잡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할 때 자신의 욕심을 참아낼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명에 따라서 이곳에 장신되어 오신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신학을, 기독교 교육을, 교음학을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준비하고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될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덮칠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사단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보면, 특히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세 번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 4절에서는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공략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유혹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단의 유혹은, 사단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킨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4장의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요. 또 8절 계속 보면 12절에도 보면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그냥 암기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장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암송하는, 외우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3년 또 길게는 4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우면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단지 외워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보면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12권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꼭 들러야 되는 길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세이렌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의 병사들과 함께 세이렌 섬을 거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이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몸은 새이고요,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정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입니다. 사실 세이렌은 이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와 멜로디로 자기의 섬을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도록 충동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렌 섬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밧줄을 풀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또 부하들에게 밀랍으로 길을 막을 수 있는 기마개를 만들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길을 막고 자기는 돛대에 꽁꽁 묶어서 이제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이었고 세이렌 섬에 도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들이 날라오죠. 날라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합니다. 감미로운 소리로 노래합니다. 오디세우스도 처음에는 자신은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이렌의 소리를 듣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밧줄을 풀려고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밧줄이 자신을 꽁꽁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풀지 못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풀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있는 동안 어느덧 그들은 어디 갑니까? 세이렌 섬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묶고 있던 밧줄, 그 줄은 무엇입니까? 오디세우스를 올가매었던 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를 살렸던 줄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를 옭아매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려고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또 인생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도 키우지만 말씀을 어떻게 나를 묶을 것인가, 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을 때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묶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또 찬양 들으며 같이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찬양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